이번 주말? 글쎄 뭐 별일은 없는데. 여자? 무슨 여자? 소개팅 하라고? 아유 됐어 생각 없어. 이유는 무슨, 야 생각 없으면 없는 거지. 이유가 무슨 이유야. 아 정말이야. 그래 다음 주 만나 저녁이나 먹자. 오빠만세. 둘이 같이 어디가? 어쨌든 원피스 바꾸려고. 에이 오빠 끌어 둘이 같이 가? 얘도 심심하다 그래서 갔다 올게. 안녕. 이제 둘이 맨날 같이 다닌다? 그나마 다행이지. 야 혼자 차였으면은 얼마나 외로웠겠냐? 하긴 실연 커플이네. 오빠만. 잘 드세요. 어 그래. 오빠만세. 쟤 지금 오빠만세라 그런 거야? 비슷하네. 오빠만세. 오빠만세. 그럼 뭐야? 저 가요가 아니라 팝송이어서? 네. 아니 저놈 아까서부터 오빠만세 오빠만세 그러네. 난 무슨 가사가 그따인가 했네. 아 근데 왜 그렇게 불러? 잘 모르니까 제 귀에는 오빠만세로 들리나 보죠. 아유 한심한 자식 정말. 아주 고인화 된 놈이 그렇게 들기가 안 되나? 아 정말. 창고에 가지러 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야 이거 이쁘지 않냐? 이쁘네. 이건? 그것도 이쁘네. 나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아무거나 다 예쁘대. 진짜 예쁜데? 네가 입으면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럼 결국 내가 예쁘다는 거네? 어 그래. 왜 웃어? 왜? 아니야. 아니 내가 저번에 려원 씨한테 사줬던 옷이네. 으이 하지 마. 으이 yesterday 보내주세요. 제가 같이 가면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야말로 너하고 같이 가면 더 걱정이지 무슨 얘기야? 아 아빠도 참. 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1년을 가르치느니 한 달이라도 영어권에서 직접 생활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장담해요. 열심히 할 생각이면 여기서도 충분히 올 수 있어. 기초도 안 되는 놈은 뭐하러 캐나다까지 보내니. 가서 공부 안 할 건 뻔한데 괜히 비행기 값만 날리지. 아, 아빠. 너네. 어 그래 저 가시죠. 네. 나 간다. 네. 네 다녀오세요. 아빠 누나 어디 가? 야 너 캐나다 가고 싶지 않냐? 캐나다? 어 캐나다 좋아 캐나다 좋아. 야, 아빠 캐나다 보내주신대? 야 이것 봐. 이거 뭐야 뭐, 어학연수? 한 달 코스인데 보호자 동반한 거거든? 너랑 나랑 둘이 가면 되잖아. 아 뭐야 난 또 놀러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도 지겠는데 공부하러 내가 거기 갔지 왜 가? 아 됐으면 안 가. 야 너 거기 가면 공부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야 아니야 하루에 몇 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야. 그냥 놀면 돼. 아 몇 시간이라도 해야 되잖아. 방학인데 내가 왜. 야, 그냥 한 달만 대충 때우고 방학 끝날 때까지 너랑 나랑 여행하면 되잖아. 어? 야 설마 거기까지 가는데 아빠 용돈 짜게 주시겠냐? 여행비 충분히 될걸? 그런가? 아 야 이따가 아빠 오면 너도 가고 싶다고 좀 쫄라봐. 야, 동생 덕분에 누나 캐나다 구경 좀 하자. 어? 캐나다라. 할까? 뭐 가자. 캐나다.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좋았어. 야, 이제 쟤는 영어 팝송 가사 하나 제대로 모르냐? 예? Yesterday도 모르냐? Yesterday. 디디디디디디 이게 뭐냐, 자식아. 기다리세요. 아빠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왜? 아까 하던 얘기요. 형이 애들 연습 가고 싶대요. 뭐? 아 지금 아까 누나한테 들었는데요. 저도 연습 가고 싶어요. 저도 보내주세요. 가면 공부 열심히 시킬게요. 보내주세요. 아니 영어 가사 한 줄 제대로 모르는 놈을 거긴 뭐하러 보내? 아 가면 귀가 저절로 트인다니까요. 내일까지 신청 마감이에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예, 오빠. 아 저 보내주세요. 보내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예? 아빠 일본도 언니랑만 가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아빠. 아 뭐야 누나. 아빠. 아야야야 아, 아, 이 자식들이 진짜. 좀, 알았어 알았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간단한 시험이라도 하나 봐야지. 그냥 보낼 순 없지. 네? 야 내일 아침까지 yesterday 가사 다 외워. 그럼 내가 보내줄게. 예? 네? 이 자식 말이야 지금 보니까 말이야 달란 거 yesterday라는 단어 하나밖에 몰라. 가사 몇 줄 못 외울 정도의 실력이라면 애초에 보낼 이유가 없지. 아 그냥 보내주시 귀찮게. 아 그 정도쯤이면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잘 됐다. 아, 자, 누나 내 덕분에 꼽살이 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고마워, 고마워. 캐나다. 아이고, 유고.
아니, 아니 밴쿠버가 캐나다에 있었어? 어, 내 생각에는 여기 쭉 가서 시애틀도 한번 들리면 좋아. 시애틀도 좋거든? 어, 그래 가자. 어, 시애틀 아이고. 안 돼. 누나, 우리 캐나다 간다? 우리 캐나다 가.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면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는데? 아, 그거 문제 아니고. 아,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나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자. 난 나이아가라 보고 싶어. 아이고. 오케이. 시즌 공부 시작하게 10시 넘었어. 어? 가뿐해. 한시간은 충분해. 한시가? 형 오기로 너무 야쁜 거 아니야? 아유 이건 어쨌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되는 건데 뭐. 형우가 가사 외우자. 아 형우가 가사 외우자. 아 저거 내려면 안 돼? 아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외우고 가뿐하게 자자. 그래야 편하지. 알았어. 줘봐. 야 되게 쉬워. 이거 문장도 몇 개 안 되고 다 반복이야. 다도 되게 쉽고. 그래? 어디 보자. 가사랑 같이 들어봐. 응. Yesterda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왜? 왜? Seemed so far away? 아, seemed so far away. 그거 붙여서 발음하니까 seem so. Oh, my trouble seems so far away. 알겠지? 아, 문장 이거 되게 복잡하네. 복잡해? 뭐가? 알았어, 오케이. 그 다시 들어봐. 그래.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왜? 뭐가? 아, 잠깐만, 잠깐만. 요거 있잖아, 이거 화로회를 이거 화로로 외워야겠다. 이거 화로회, 화로회. 화로회? 화로회 비슷하잖아. 심소 화로회. 형우가 그렇게 외우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나아. 아, 됐어, 됐어. 난 내 시대로 할 거야. 이렇게 긴 문장들은 이렇게 포인트 하나씩 줘야 돼. 오케이, 됐고 이제 다음은.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잠깐만, 잠깐만, Suddenly? Suddenly. 어, 썩은, 썩은이 좋다. 썩은이. 하, 썩은이. 오케이. 썩은이. 오케이. 썩은이. 썩은이, 썩은이. 오케이. 이거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 다 된 거야? 봐줘. 자, yesterday. 오, 올. 생각 안 나? 올. 올 마이. 올 마이. 올 마이 트러블. 올 마이 트러블. All my troubles seem so far. 아, 화로회. 아, 맞다, 화로회. 아, 화로회. 그렇게 안 외워져? 아, 이거 화로회 썩은 이런 거 확실히 외웠는데 다른 게 이제 안 외워지네. 아, 저 이것도 뭘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이야. 어? Seem so far away. 심소? 심소. 이거 시소로 할까? 어, 시소. 시소. 형아, 그렇게 외우면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시끄러. 시소 위에 화로에. 좋아. 아직도 안 끝났어? 언니 아무래도 쟤 내일 아침까지 못 외울 것 같아. 왜?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아무래도 내가 형글 너무 예쁜 것 같아. 되게 불안한데? 벌써 두 시간 넘게 외우지 않았어? 웬만큼 하지 않았나? 아직 첫 번째 소절도 못 외웠어. 어? 왜? 좋아. 됐다, 이제 한번 해보자. Yesterday. 아, 다시. Yesterday. 아, 왜 이래? 다시. Yesterday. 호주. 아, 참. 아, 다시. Yesterday. 진짜 이거 안 외워지네? 하, 진짜. 아, 이거 All My Trouble 심시소 화로에. All My Trouble. 자, 다시. 다시. Yesterday. All My
Yesterday, all my. 어쭈, 야 이건 만만치가 않네 너. 야. 열심히 해왔냐? 열심히는 했는데. 어디 보자, 해봐. Yesterday. 왜 안 해? 아, 잠깐만요. Yesterday. 그게 다야? 열심히 했다면서. 어쭈. 아, 저 정말 바보 아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제 밤새도록 외웠다던데. 아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줄 알았더니. 아유 머리가 나쁜 거야. 아, 안 돼.